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북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교육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편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특히 이번 조직 개편이 보훈 인사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유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현재 2국 13과 52담당을 3국 18과 64담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이 강조해온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처라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육 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이번 조직 개편안에 입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통상 20일인 의견 제출 기간을 6일로 제한하는 등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입법은 철저히 깜깜이 짬짬이 식으로 추진되었다. 왜 이렇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 주체들은 제대로 설명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다. 조직 개편과 정원에 관한 내용의 조례를 심의할 도의회도 소통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장현국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이미 입법 예고를 마친 후 연구 용역 결과만 의회에 보고했다며 이는 의회를 거수기로 보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교육위원회에 통보하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사와 조직 권한이 교육감께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의견 수렴 없이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소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 캠프에 참여한 사람들의 보훈 인사를 위한 조직 개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일례로 교육청 내부 전문직이 수행하던 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바꾸려 하는 등 사적 채용의 창구로 변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도와줬던 외부 인사들을 꽂아넣기에 자리가 부족하니 조직 개편을 빌미로 아예 개방형 임기제 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단체는 모든 개방형 직위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원천 전환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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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